안녕하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입맛이 없을 때 할머니께서 악어 냄비에다가 아무것도 넣지도 않고 된장만 풀고 멸치 몇 마리 좀 넣고 고추만 넣고 된장을 찢더라고 그래 제가 할머니 밑에서 커가고 할머니표 된장을 오늘 한번 찢어봤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는 약간 그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표 된장. 여러분, 우리 할머니표 악어냄비 된장. 짤지글한 악어냄비 된장 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짤지글한 악어냄비 된장, 우리 할머니포 된장과 같이 제가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반찬은 반찬이 뭐 가정의 반찬이 뭐 별게 있습니까? 무라고 저희 친정엄마가 준 깻잎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작년에 맡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웃주에 나눠주고 집에 세갠가 있어요. 세갠가 있는 걸올한개 한번 잘라봤어요. 반찬이 별 반찬이 있습니까? 우리 밥은 흰쌀만 뭉개네. 또 밥이 영양가가 또 없다케 사서 전에는 보리살을 무니까 보리살을 많이 무으니까 방구가 많이 놓아예. 보리살을 무으니까 방구가 많이 놓아서 햄비하고 쌀하고 섞인 거를 한 팔아봤시게. 김치 있다니까 신김치하고 제가 된장 짤지근한 된장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 식사를 한번 해볼게예.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우리 할매포 이 악어냄비 된장과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된장. 나 할매 옛날에 어릴 때 전에서 할매가 밥맛이 없을 때 악어냄비 또는 밥도 큰 밥그릇에다가 아버지 밥그릇 있잖아요. 아버지 밥그릇에다가 된장하고 된장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이거는 딴걸 넣으면은 된장이 진맛이 안 나거든요. 멸치도 마요만 넣어요. 좀매만 넣어주세요. 그밥 끓일 때 있다니까 그 밥할 때 같이 넣어놔면 그밥 끓일 때 같이 보글보글 해갖고 된장 할머니 포 된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입맛 드실 때 한번 먹어보이소. 아니 우리 우연이가 지금 내 물파에 딱 앉아갖고 지금 내 물파에 그래 앉아갖고 우리 아저씨가 작년에 갖고 온 김인데 김을 갖다가 빨리 안 묻고 안 묻어 그러니까 김이 쪼까이 눅지거리하네 아이 마 눅지거리 하든지 말든지 마 맘만 있으면 되지 안 그래 안 돼, 얘나 아유 나는 밥 먹을 때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이 깻잎은 여러분 이 깻잎 보이시지? 이 깻잎 저희 엄마가 몇달 전에 갖다 줬는데 워낙 깻잎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우리 식구가 밥을 우리는 많이 안 먹어요.
밥 뭐 제 혼자 있으면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밥 쑥돼지 맵돼지처럼 많이 먹어도 됩니까? 깻잎을 여러 얹혀 갖고 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냐 얘? 여러분 이래 우리 집에는 백수가 벌집니다. 가문대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아이고 야야야 야들아 야들아 엄마 밥 좀 먹자. 이거는 무었잖아. 도우야 도우 절로 와. 여기다가 얘 김에다가 그냥 무면 팔고 얘 김에다가 입맛이 없을 때는 간혹 이래 얘 묵은 김치를 약간 이렇게 한 개씩 딱 싸갖고 이래 그냥 무면 됩니다 엄마. 그럼 된장을 밥에 두고 저장가나 어머니 밥 먹었잖아. 밥 먹고 다 먹어 먹을 거 다 먹었다 이거. 된장을 얘 이제 밥에 할매포 된장은 여러분 할매포 된장을 저 밥에다가 한번 얹혀 봤습니다. 우리 전에서 우리 할머니가 제가 가면은 얘 아이고 우리 강세에 왔나 하면서 얘 밥 맛있는 반찬 얘 별 반찬이 있습니까? 밭에 가서 정구지 베가지고 무치고 찌짐도 굽고 얘 오이도 따가지고 까지도 따갖고 생까지도 묵어 얘 쏙쏙쏙쏙 빼 묵고 참 그랬는데 우째 재정이가 이제 밥 먹는 것도 어째 이리 됐는 거야. 참 옛날 어른들이 뭐 나무 바람 이것도 살아봐라 나무에서 살아봐라 하더만은 그 말이 얘 딱 정답이네 얘. 이것도 다시 키워갖고 나아갖고 시집가서 다시 키워갖고 나아갖고 해야 부모 심정을 안다 하지만 그게 맞네요. 지는 항상 이렇게 통마늘을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고기를 굽더라도 통마늘하고 같이 굽어 먹고 예 통마늘을 이렇게 반찬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원래 원칙으로는 된장김치 양파를 넣어야 된대. 할매포 된장은 양파를 넣으면 안 돼. 할매포 된장은 양파를 넣으면 할매포 된장 맛이 안 나고 단맛 빼야 안 납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좋네. 깻잎을 이제 한번 이제 할매포 된장에다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먹어볼게 얘.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먹어볼게요. 아니네 확실히 김치 이것도 예. 이거는 예. 우리 엄마가 담아준 김치가 아니고 예. 저 마산 예. 마산에서 내 아는 언니 집에 가서 다섯 포기 얻어온 게 그 김치입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한 두 달 된 김치예요. 이 다섯 포기 얻어온 김치가 한 두 달 됐어요. 또 할매포 된장 맛있네. 된장에 입맛이 없을 때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아들한테 맨날 시달려갖고 아비 코로 들어간가 입을 들어간가도 모르고 짱도고 신경 쓴다고. 아이고 이제 막 신경 쓰면 뭐 하겠습니까. 인명을 제 진리를 했습니다. 이제 막 아휴 이제 지도 얘 지친 대로 다 지치갖고 얘 인명은 제 천이라. 참 누가 명언을 지어놨는고. 명언 중에 참 명언이네. 할매부 된자 역시 우리 할매가 야 참 음식을 잘해서 야 촌에서 야 갈라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야 빈대떡도 잘 굽고 야 못하는 게 없어. 식혜도 잘하고 야 묵도 잘 만들고 야 두부도 잘 만들고 야 어른들하고 같이 야 시집살이를 야 호되게 하시다 하더라고 예. 저도 어른들하고 시집살이 호되게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예.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골뱅뱅이지 뭐예. 뭐 시집을 빨리 가갖고 어른들한테 취해가지고 지가 시집간게는 예. 왕할머니 위에 시삼촌 응?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거기서 우리 식구까지 보태버려서 몇 명입니까? 한번 질러보이소. 오늘따라 왠지 우리 할매 생각이 나고 우리 친할매 생각이 많이 나고 우리 할매가 밥 마셨을 때 이렇게 찌지 묻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 까마귀 고기인데도 그래도 이런 거는 생각이 나네. 머리가 원래 까마귀 고기인데 야 이런 거는 그래도 안 해먹고 생각나네. 도구 앉아라. 도구야 도구 앉아. 도구 허리 아프다. 앉아. 어 저녁에는 기가야 맨날 누룽지 삶아 먹고 밥 삶아 먹고 하다가요 바깥에 밥을 먹네요.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제가 가을 타는가 봐요. 지가 좀 예민합니다. 성격이 이러면 가니까 그냥 더 예민해지는 것 같네요. 오야 아야한테 그래 하면 안 돼. 오야 아야한테 그래 하지 말아야지. 엄마가 어저께 우리 짱도고 닦고 야 우리 계단이 5층이거든요. 5층까지 올라오다가 야 우리 길랑이 흰둥이가 야 2층까지 올라오면서 밥 달라고 흰둥이만 올라왔더라고 야 올라왔는데 내가 애들 밥 줄 시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흰둥이가 저를 발견하고 밥 드세요 밥 드세요 하고 예 2층까지 올라가도가 제가 우리 흰둥이 야옹야옹 하는 소리야. 제가 우리 짱도고하고 유모차하고 같이 올라오다가 미끄러지 보냈어요. 아이고 오늘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고 허리도 아프고 예 진땀도 나고 예 5층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묻는지 예.
희는 밥 많이 안 먹습니다. 이것도 얘 한 그릇, 이것도 많아, 얘. 저한테. 오늘 할매포 된장이 있어서 오늘 이리 한 그릇 먹지, 얘. 밥을 오늘 좀 딴 날보다 조금 알려서 얘 할매포 밥, 할매포 된장이 있어갖고. 이제 얘, 할매포 된장이 좀 남았는데, 이게 내일 아침에 무에 닦아 먹어야 되겠다. 이제 할매포 된장도 얘, 이거 있어, 여러분. 좀 남았습니다, 이거. 좀 남았어, 얘. 이게 악은 냄비라서 이게 깊어갖고. 그 지님들. 이 보세요. 쪼매 나무 비지에. 내일 물, 물 나오예. 밥그릇에, 오늘 예. 밥을 딴 날보다 오늘 두 스푼 더 떠갖고 무시입니다. 다 무시예. 우리 집에는 예. 이 물을, 물을 예. 보리, 볶은거 하고, 갤맹차, 눈에 좋은 거 하고 같이 섞었어요. 이거는 어디서 팔아 왔는 거 하면 예. 작년에 예. 작년에 저 얼음 장날에 가서 팔아 온 게 있었어요. 예.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이제 날씨가 쌀쌀하 춥다니까 그래서 예. 끼리 묵힙니다. 역시 물맛도 꿀맛이네. 여러분 오늘도 예 어쩌든지 예 따시게 자고 어쩌든지 힘내고 예 배는 꼭 덮어있어. 배는 꼭 덮어야 장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